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엽 회사님.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가 오늘은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접근했으면 좋을까요? 네, 이쪽이 참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되는 섹터의 매수세가 굉장히 당일에 쏠린다는 게 굉장히 최근에 좀 특징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때 추격 매수는 참 어렵다, 좀 자제해야 된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소부장 쪽에서 좀 이렇게 이슈를 좀 뽑아봤습니다. 소부장이 이제 반도체인 거죠. 근데 이제 선별돼서 최근에 HBM이나 뭐 CXL이나 이제 AI 쪽 종목군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 연휴 때 2월 1일에서 2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도 발표가 됐는데, 반도체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2.2%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조업일수 이틀 감소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그 수출 데이터가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연휴 동안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된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어서 먼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ARM 급등, 뭐 유통 주기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시가총액 100조인 기업이 200조 갔다가 뭐 조정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또 오픈 AI에서 뭐 최대 뭐 7조 달러 자금을 유치하려는 것도 전반적인 생태계, 뭐 정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 빅2에 있어서 좀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저쪽이 투자 많이 하면 우리 국내 빅2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생태계가 선순환 될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온 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이게 기대감이 크니까 이게 뭐 셀 온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지만 2월 달에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 정부에서 발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2월 26일에서 2월 29일까지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뭐 이제 통신 장비 관련된 이슈도 나오겠지만, 여기에 또 중심이 되는 게 기조 연설자가 이제 구글 딥마인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에요. 그래서 AI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으로도 관심을 가지볼 만한 일정. 그래서 2월 달에만 일정이 또 두 개나 있다는 거,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도 일정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도 HBM 뒤지고 있고요. 작년 매출로 봤을 때 이제 인텔이나 TSMC에서 뒤졌는데, 뭔가 필요합니다. 계속 신사업 관련돼서. 그런데 3월 26일 날 CXL이랑 HBM 혁신 주제로 또 이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클 수 있지만 모멘텀이 있어서 좀 계속해서 관심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 주변 시황 여건이 아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자, 오늘 웹툰주를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확실하게 내가 정말 어떤 투자 인사이트를 약간 덜 공부하고, 공부를 아예 안 하면 수익을 못 내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힘든 노력을 안 하고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뉴스가 꾸준하게 많이 나오는 섹터는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라고 될 수 있도록 하면은, 해당 종목들을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옥석 구분이 중요하고 어떤 기술적 분석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나서 그 종목들이 좀 단기적인 차익실험 나왔을 때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섹터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AI도 될 수 있고요. 의료 AI도 될 수 있고 로봇도 될 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어제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고 오늘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동반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는 웹툰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오늘도 이제 효은 앵커가 시장 브리핑을 해주실 때 저PBR 관련 종목들이랑 성장주가 양립을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저PBR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보이다가 성장주들이 한 3거래일 전부터 조금 바닥을 잡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그 시발점은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 선언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무죄 발언 이후에 이제 SK하이닉스랑 TSMC가 뭉치고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펀딩 뉴스가 나오면서 그 뒤에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 카카오가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혹은 웹툰주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이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스물스물 또 네이버 웹툰 관련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경신한 네이버가 AI로 경쟁력 강화를 총력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도 네이버 웹툰이 이제 네이버 실적 안에 네이버 웹툰 실적이 들어있으니까 이 네이버 웹툰, 네이버 실적을 안전하게 견인해오던 네이버 웹툰 실적이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있을 IPO에 훈풍이 올릴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만한 웹툰 관련 종목들이 눌림목 이제 1월 초에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다가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일 때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왔는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눌림목을 만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눌림목을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웹툰주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관심 종목 조금 짧게 듣겠습니다. 네, 제가 뽑은 기업은 텔레칩스입니다. 네, 텔레칩스 인포테인먼트용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현대차, 기아, 해외 자동차까지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어젠가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4분기가 2022년 4분기보다 좋아지긴 했는데 예상치보다는 살짝 좀 저조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작년 한 해 매출이 27.1% 증가했고 1,900억 원 수준 영업이익이 82.8%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더 기대가 된다는 거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 시대에서는 GPU보다 NPU가 더 중요해지는 상황인데 또 이제 NPU 적용한 ADAS 반도체 칩 개발하고 있는 거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이 현재 40%가 안 되는데 내년 해외 매출 비중이 한 56.1%를 좀 계획하고 있는 거 그래서 해외 쪽으로의 관련된 소식들 관심 많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칩셋 미디어도 한 7.41%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원래 좋습니다. 제가 알기에 한 2014년, 2015년, 거의 한 10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서도 뭐 펀드 매니저가 이렇게 회사를 옮길 때도 계속해서 사 모았던 그때 당시가 가격이 한 3, 4천원대였거든요. 지금 3만 원이니까 이제 10년 동안 10배가 났구나. 그 정도로 회사가 좋은 회사이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3만 900원 지금 왔다 갔는데 한 3만 1천원 아래에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매도 가격은 3만 4천원, 손절 가격은 2만 8,400원 말씀드립니다. 자, 텔레칩스 오늘 관심 정보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목표가 3만 4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여로 팀장님. 네,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DNC미디어라는 종목입니다.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MBT나 미스터블루를 접근해보시면 좋겠지만 나는 매매를 잘 못해 라고 하신 분들은 DNC미디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툰 관련 종목들 중에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이다. 그렇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웹소설, 웹툰 컨텐츠 제작 및 출판 유통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1월 초에 정부에서 웹툰 지원책을 발표를 했을 때 상승한 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BT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가끔 흑자가 나오고 있지만 연간 실적 기준 적자가 나오고 있고요.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변동성은 너무 강하지만 실적은 아직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은 어떤 매매 관점 지켜보시고 DNC미디어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연간 실적 기준으로 흑자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매매를 잘 못하더라도 실적 본연의 가치로 안전에 빠져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걸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4월에 좀 신규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살짝 부각된 적이 있었는데 DNC미디어가 유명한 게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있는데 이제 태국이나 해외 인기작으로 뽑히고 있고 나 혼자만 레벨업과 아스달 연대기를 연속적으로 넷마블 게임으로 신작을 발표한다는 뉴스 기대감이 나오면서 4월 달이 있으니까 수익 관점으로 일정주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동향 보더라도 현재 11선 위에 안착하는 부분이고요. 기관 순매수에 이어서 오늘도 9시 25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가 순매수 들어오니까 안전하게 수익 청산 가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28,500원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6,500원. 1차 목표가는 33,000원 잡고 수익 관점으로 2주일 정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웹툰 관련 주로 DNC 미디어 오늘 준비를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